해장하러 와서 소주 한 병 그리고 편유 선지해장국 두 개와 물만두 공깃밥도 따로 국밥식 직접 담근 김치 깍두기 게다가 선지 국물은 무한 리필 보고도 믿기 힘든 저세상 식당으로 가가가 여기는 충주 북여중앞 이른 아침 가성비 좋은 해장국집을 우와. 찾아왔는데요 어? 왜 이렇게 싸 여기? 선지해장국이 3,500원 럴수럴수 이럴수가 이름은 산골 산골 아닌 산골 다른 메뉴도 전부 저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파는지 들어갔는데요 네 사장님 진짜 3,500원이에요? 네 맞아요 진짜요? 중년의 부부께서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혼밥 자리를 비롯해 깔끔했던 내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암튼 살다 이렇게 저렴한 곳 처음 봐서 메뉴판 다시 한번 확인 진짜 선지해장국 3,500원 육개장 5,000원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? 박리다메르 건전한 가게 분위기를 위해 술은 1인당 한 병 소주 맥주도 3,500원 소주와 몇 가지 시켰습니다 또 해장하러 와서 시작 콜콜콜콜 자 건배 짠. 어우, 감동입니다, 감동. 완전. 이야. 가격도 저렴한데, 김치 깍두기도 직접 담그신 것. 저 김치도 다 담그시는 것 같은데요? 네. 와. 물만도 하고요. 냉면에 면만 담고 네. 나머지 냉면 육수도 다 만드는 거예요, 저희가. 어머. 뭐 다재기 냉면은 다 제가 다 치는 거예요. 다 만드는 거. 편육이에요. 이야. 젤리가 아, 좋네. 어. 닭발 편육은 먹어봤는데. 닭발 편육, 죽밥 편육은 많은데, 네. 이것도 이거 만든 게 없어요, 저희가. 생소했지만 먹음직스러웠던 돼지 껍데기 편육. 단돈 4,000원. 장사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이 싸게 많이 타면 돼. 이어서 물만두. 이건 이제 기성품이에요, 물만두. 2,500원입니다. 주인공 선지해장국도 나왔습니다. 밥도 따로 나왔습니다. 3,500원 선지해장국. 근데 싼 게 비지떡이 아니었습니다. 오랜 시간 푹 고운 사골 육수 도저히 믿기지 않는 푸짐한 선지 무청 시래기까지 정말 럴수럴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, 국물 한번 샥 깔끔하다. 요 찰려 보인다 되게. 차례 쭉 먹어보겠습니다. 나 이게 제일 궁금하다. 술쟁이라. 구워 먹거나 볶아 나온 껍데기와는 또 다른 맛. 이번에 초장에 폭 찍어서 슝 완전 탱글탱글해 껍데기
플레이버 말씀하세요. 돼지 껍데기 편육 완전 별미인데요. 이어서 만두. 만두는 기성품입니다. 대신 2,500원. 이날 13알 주셨어요. 직접 담그신 깍두기. 그리고 김치. 싸다고 대충대충 커트로 나오는 거 없었습니다. 4,000원 고퀄리티 돼지 껍데기 편육. 이렇게 김치랑 싸먹으면 아이 좋아. 찰랑찰랑 쫀득 쫀득. 새우전마저도 직접 다 양념하신 거. 완전 반했어. 에피타이저 편육으로 입맛 돋갔으니 본격적으로 국밥 먹어야죠. 보들보들 무청 슈레기. 얼큰하게 청양고추 다짐이 넣고 한 번 더 양념 다대기도 슝. 샤부작 샤부작. 싱싱해 보인 선지. 보고도 믿기 힘든 3,500원 선지 해장국. 선지가 포근포근하니까 중간에 꼬들꼬들한 돼지 껍데기 편육. 이제 말았습니다. 근데 그 사이 국물이 좀 쫄았네요. 이때 국물 좀 더 드릴까요? 국물 더 달라면 더 줘요 저희는. 아, 아 국물 더 줘요? 네, 선지도 더 달라면 더 드릴까요? 아, 그래? 진짜야? 네, 더 드시는 줄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우와. 완전 해장국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손님이 돈 벌어 가는 식당이었습니다. 감동 그 잡채. 맛, 양, 갓, 친절, 위생, 다섯 마리 토끼 다 잡은 식당. 거기에 손님들께 베풀겠다는 장사 철학까지. 이거 장사를 하시는지 봉사활동을 하시는지 완전 이은하였습니다. 아리송해. 후식 커피도 있었습니다. 커피까지? 끝까지 감동. 총 계산은 17,000원. 마무리 커피까지. 아, 좋아요.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은 최고의 선지 해장국집
충주의 산골이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